아, 오늘 제가 아까 라고랑 했는데 지금 보니까 딱 떠올랐어요. 티모시 살라메. 진짜. 아, 티모시 하라메. 자, 거기 서주세요. 예. 예고편이 이 정도밖에 못 웃기나 하는 생각. 우리 본편이 얼마나 웃긴 장면이 많은데 예고편에 이렇게밖에 못 담았네. 예,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고르고 고른 작품들이 장면들인데 본편에서는 이것은 새발의 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것은 시작이었다. 예, 네, 좋습니다. 30일 만에 코믹.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우리 감독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거든요. 저는 시킨 대로 하니까, 오, 이것은 스물대와 청년경찰대 그리고 동백꽃 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독님에게 더 약간 무한한 신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전혀 뭐 걱정할 그럴 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읽고 와 이거를 어떤 분이랑 맞추게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민 씨가 한다고 해서 됐다. 아 이거는 됐다. 아 너무 편하게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진짜 그 생각을 갖고 촬영장에 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아까 제작기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실 뭐 그닥 그렇게 대화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볼까? 하면 그래! 해서 하면은 되게 잘 찍히고 되게 재밌고 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연기자 입장에서 그 어떤 개봉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시즌에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기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와 그것도 중요한데 보신 분들이 참 후회 없이 그냥 그 시간을 쓰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고 이런 것보다는 보신 분들이 조금 더 그냥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광한울 배우님은 좀 가정적이신 분으로 굉장히 잘 알려 있잖아요. 과거에 뭐 그 아버님이랑 노래 자랑도 많이 하시고 입으로 피리도 부시고 하셨는데 정말 장기가 많은 친구죠. 네, 네. 정말 장기 네. 또 많으시고 그런 가족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맞아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30일 동안 좀 가족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니만큼 좀 간단하게 그 추석 맞아가지고 좀 가족 단위 관객들한테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로 다가갔으면 좋을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문장으로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해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절대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시고요. 잠시만요. 예, 가족 왜냐면 추석 때 가족들이 보는 영화, 가족들이 함께 볼 영화 30일. 예, 그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야 되는 질문이라면 이게 미리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볼 텐데. 아 잠시만요. 아니, 네. 특히나 강한울 씨는 아시겠지만. 진짜 촬영이 없는 날은 집에만 계실 정도로 예. 집을 좋아하고 예, 가족들과 이제 함께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 작품 30일 예. 저는 일단 이렇게 시기가 너무 좋게 개봉 시기가 결정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 사실 말씀하신 게 정확할 수도 있는 게 저는 물론 우리 둘 간의 관계도 있지만 둘만의 관계도 있지만 저는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아직 본편을 못 봐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추석에 가족 단위 분들이 보셔도 우리 가족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대가 싹 트기 시작하면 이제 영화 전체를 좀 이쁘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